12월 18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. 지난주 겨울답지 않은 날씨에 비까지 내리며 겨울 축제 준비에 차질을 빚은 곳들이 있었습니다. 강추위가 다시 찾아오며 축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다음 달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강원도 화천에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검은 점박이 무늬의 물고기들이 수조 가득 부리져 헤엄칩니다. 화천 산천어 축제의 주인공인 산천어입니다. 축제에 사용되는 산천어는 이렇게 한 마리당 0.3kg씩 자라 158톤이 준비됐습니다. 얼음 조각 광장에선 커다란 얼음을 자르고 붙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135kg짜리 얼음 덩어리 8,500개가 대형 산타 등 다양한 조각 작품으로 하나둘 만들어집니다. 我们还有 실내 最大的 旋转 바퀴 실내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해 축제장 곳곳을 영롱하게 수놓을 산천어 전등도 제작이 한창입니다. 만들어서 좋으니까 부두심이 많지 뭐 이런 데 와서 있으면 이제 그래도 보탬이 많이 되니까 좋죠. 최근 포근한 날씨와 많은 비로 얼음다시터 조성에 애를 먹었지만 다시 찾아온 추위에 개막일 전까지 얼음을 25cm 두께까지 얼리는 건 무난할 전망입니다.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고 얼음을 한 25cm 두껍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. 다시 찾아온 한파에 국내 대표 겨울 축제인 산천어 축제 준비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. TV 유선 이소훈입니다.